잡아낸다면 역전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에이스니까 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상 이 유키스 멤버 가운데서 가장 스타크래프트 실력이 뛰어난 어떻게 좀 뛰어난 선수다라고 평가받는 선수는 김기범 선수인데. 그렇죠, 사실 맞죠. 아, 김기범 선수네요. 이 김영주 선수의 친동생인 김기범 선수가 제일 잘한다고 이미 정평이 나셨어요. 자, 현만은 아우 없다라는 예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현재는 김영준 선수가 2대5로 앞서가고 있고 진지해졌어요. 김기범 선수가 김영준 선수를 연속 3번 잡아내지 않으면 유키스는 여기 와서 3대1 패를 하고 가게 됩니다. 과연 그렇게 될 것인지 김영준 선수와 김기범 선수의 세 번째 세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트가 시작됐습니다. 2대5로 앞서가고 있는 김형준 선수의 모습이고요. 파이썬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생이죠. 친동생 김기범 선수는 테란으로 경기를 합니다. 800억이고 김형준 선수가 12안마당을 100% 할 거라 생각하고 벙커링을 하려고 하나. 아, 근데 가스를 또 타네요. 다른 팩토리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프로게임 선수들의 어떤 그렇죠. 기준을 따라서 네. 그런데 벙커링은 한번 갈 것 같은데요. 아, 안 간다니까요. 벙커링을 하긴 하네. 수비로 아프지 마세요.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아, 너무 기대했습니다. 제가 잘한다고 해갖고. 예. 그 수준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기준을 프로게이머에게 맞추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런데 두 선수가 얼마만큼 최선을 다해서 자, 투베럭스 경기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 타이틀이 형준 프로게이머가 되다 하기 때문에 됐다는 아니잖아요. 예, 김형준 선수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를 극복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첫 번째 기준이 됐던 동생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실력이 늘었다, 늘고 있다, 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만약 해철이 편 상태, 자, 최해철이 뮤탈리스크를 생산할 것 같다라는 전망을 해주고 있는 우리 이윤재 해설입니다. 네, SC부로 썬클을 못 찍겠어요. 예. 그 움직임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금. 무브컨을 했거든, 무브컨을. 예, 예, 예. 경기력은 확실히 좋네요. 예. 근데 마린. 저기 오버로드로 상대를 속이는 지금 움직임을 보여줬거든요. 오버로드를 통해서 마린을 나와라라고 했는데, 김기범 선수가 순진하게 따라 나와서 좀 마린 한계가 잡히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네. 입구 쪽에 투썬클이 개발돼서 아스캡까지 이거는 뭐. 야, 스캡프를. 뭔가. 많이 이제 텔레비전을 봤어요, 우리 김기범 선수가. 먹고! 예, 삼성큰이면 무탈이 지금 그거부터 배회할 게 아니라, 김영준 선수한테 안타까운 게 지금 상황 판단을 해서 상대한테 견제를 들어가야 되는데, 예.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우리 털보 감독님이 역정을 내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면 무탈이 상하기만 하거든요, 지금. 그렇죠, 이게, 그 가서 견제를 해주지 않으면 만약에 머리들, 쓰리베럭스에서, 그렇죠. 아까 이우재 코치가 말한 불꽃! 예? 예, 엠베가 떠있네요, 근데. 불꽃이 안 들어가네요. 터렛을 왜 가릴까요? 그니까 불이 좀 작은 불 있잖아요. 지금 프로토스라 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터렛을 가렸어요, 지금. 예, 터렛을 가렸죠. 뻘처로. 뻘처! 뻘처, 속옷 뻘처를 좀 하려고. 사실은 뭐 투바락, 투팩, 뻘처 빌드가 있긴 했었는데. 예. 지금 이제. 스티팩! 삼성쿤을 상대로 뻘처가 큰 효력을 발휘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예. 밑에서 컨트롤 김현종 선수! 김혁준 선수 그동안 연습한 거예요. 와! 그때 컨트롤! 근데 테란도 지금 예! 마린 컨트롤 하는 법을 정의! 들어왔어요! 정의 그 탱크! 탱크! 아, 동생 김기범 선수 지금 깜짝 놀랄 것 같은데요. 아, 예, 뭐 수련의 시기가 그렇게 길지 않았지만 뭐 김혁준 선수 좀 발목하다 얘기할 수 없지만 성장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요. 이 정도의 뮤탈 동생을 지금 리스크. 원사이드하게 얘기했거든요. 동생이 뮤탈 치고 빠지는 속도감, 리듬감은 아주 괜찮아요. 좋아요. 박자 타는 이렇게 되면 MBT의 완성입니다. 지지 맞았다 한 번이라는 마지막 메시지를 남겨 장렬히 진리를 치고 있는 김기범 선수입니다. 김영준 선수 올킬 달성! 나가서 빨리 팀원들한테만 하이파이브 하고 아, 나 이겼어 이겼어 이런 자랑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웃는 모습을 본다는 게 되게 기분 좋았고 뭔가 이제 이긴 상태에서는 부스에 있기 싫어요. 빨리 나가서 손을 들고 막 사람들한테 내가 이겼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갖고 답답했어요. 이기고 나서는.
자, 형제 간의 악수를 나누는 모습입니다. 자, 두 형제 정말 각자 맡은 분야에서 정말 최선을 다 발휘를 하고 있는데요. 이야, 드디어 올킬! 이게 아무나 할 수 없는 건데 꿈에서 그래도 올킬을 해서 팀원들과 기쁨을 나누고 있는데 기쁨을 나눠도 되겠습니까? 저는 뭐, 저는 좀 기쁨은 뒤로 하고 좀 예. 정진해. 그 연습에 정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기고도 지금 하태기 감독님은 영성이 안 차는 것 같은데 우리 이윤재 해설께서는요? 오늘 대기에서 스타크래프트에서 재밌게 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습니다. 네. 자, 그래도 이 올킬이라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뮤탈리스크 컨트롤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 김영준 선수 굉장히 그 바쁜 가운데도 그 정도의 컨트롤을 익힐 수 있다는 것 자신의 노력이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중계방송 여기서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김철미 도움 말씀에 하태기 그리고 이은재 해설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라면 이기섭 선수가 반전시키는 것은 지금 저게 뭐하는 짓이죠? 예, 커맨드를 왜 들을까요 지금? 커맨드 러쉬를 가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팩토리 러쉬까지 발끈 러쉬긴 합니다만은 그죠? 지금 일꾼이 3시 돌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경기가 방송으로 나갈 수 있나요? 김영주 선수가 그 뮤탈 컨트롤을 지금 상당히 열심히 연말을 했기 때문에 예. 아마 미네랄 뒤에서 네. 일면 뭐 짬짬인가요? 뭐 좀 그 뭐요? 짤짤인가 뭐? 네, 윗짤. 윗짤. 네. 아니 오늘 제가 보니까 저기 그 네. 그 저기 뭐냐 스피드 스케이팅 저 그 스포닝에 그 뭐야 뭐야 그 선크 저기 어머니가 자주 하는 네. 그 뭐야 그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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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제가 말을 너무 못해서. 해설자로 이렇게 자리를 쓴다는 걸 생상도 못했었는데 생상도 못했었는데 예. 엔지니어 베어링을 지금 안 지면 무슨 베어링이요? 엔지니어 베어링이요. 엔지니어링 베입니다. 냉철하게 저글링을 러쉬를 같이 써야 합니다. 누가요? 저기 신수현 선수요. 같이 쓰면 연습한 걸 지금 너무 잘 하려고 하는 좀 빼주어지는데 네. 저기 그 저희 할아버님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틀리는 오셨습니다. 프로 게이머들이 정찰을 통해서 오버 위치를 확인한 다음에 예. 오버 사냥을 하는 건데 지금 어디서 한잔 하고 오신? 아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갖고 목소리 상태가 안 좋습니다. 좀 이해 좀 해주십시오. 감기약이 좀 졸린 성분이 있다고는 하더군요. 김영준 덕분에 이 코치 핫도그로 뜨다. 아 그거 핫도그가 뭐예요? 익었어요? XX사 핫도그. 이거 먹어야 게임 잘해. 한 입만 먹어. 익었어요? 코치님이 요새 되게 발전하시는 것 같아요. 개그가? 나날이 나도 개그맨 시험 한번 볼까? 코치님 큰일 나셨다. 왜 그래요 코치님. 빨리 연습하게. 다 익었어요? 응. 야 56도 떴다. 뭐가? 프로 선발. 레알? 진짜 떴어. 맵 바뀌었는데? 몰라 두 개다? 매치 포인트는 뭐야? 언제? 너 만 12세 이상이니까. 나 3살. 27, 28일. 어? 거의 겹치는 것 같은데요, 이거? 하필이면 이때 겹치네? 못 나가겠다, 이거는. 이 정도면 돼, 야. 가자. 가위바위보! 아! 가만히 있어! 야오. 선생님! 저 토마토 한 입만 주시면 안 돼요? 너 프로토프전 자신 있어? 야, 너 거기하고 콘서트나 준비나 잘해. 그게 낫지 않겠어?